어서와요. 힘을 냅시다. 뭔지 모르지만 앉아. 자, 이름? 이지혜, 31살이요. 31살. 뭐해? 직장인이에요. 무슨 일로 왔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랑 제가 작년에 임신을 했는데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갖고 왔겠어.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따로 또 바람이 났던 여자가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저 수술시키라고 종용을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 다른 바람핀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오빠한테 카톡으로 저주하고 욕을 해대면서 내가 쟤 길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라고 그런 카톡도 날렸더라고요. 그 이후로 8개월간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좀 극복하고 싶은 방법을 좀 찾고자 왔어요. 오케이. 자, 지금 그러니까 헤어진 거고 남자친구랑은? 저는 안 헤어졌는데 그 여자 쪽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작년 9월 초에. 그게 무슨 소리? 너는 아직 그 남자랑 만나고 있고?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같이 살고. 그 여자는 정리가 됐고. 바람난 여자는 정리가 됐고. 네. 언제 처음 만났어? 저하고 남자친구는 2016년 2월에 처음 만났어요. 제가 치킨집에 알바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미 배달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누가 먼저 사귀자 이런 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계속 뭐 만나고 헤어지고 이거를 저희가 계속 반복을 하다가 6년간? 네. 그러다가 뭐 언제부터 같이 산 거야? 같이 산 거는 저희가 작년 2월부터요. 그리고 임신 언제 하게 됐어? 4월 21일에 올해? 제가 작년 4월. 작년 4월에. 그러면은 바람은 언제 났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2016년도에 만났었는데 저희 그때 서로 너무 바빠서 그냥 한 달 만에 연애를 쫑냈었어요. 근데 저랑 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2017년도에 저한테 그 사실을 다 숨기고서 저랑 다시 만났던 거예요. 저는 그때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저한테 자기는 너무 바쁘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서 여친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전혀 예상을 못 했다가 2017년도 여름에 SNS에서 남자친구를 어떤 여자가 태그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프로필을 자주 들여다 봤는데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바로 오빠한테 물어봤죠. 이 여자 뭐냐고, 이 여자 누구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때 저한테 자기가 이 여자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돈을 갚기 전까지는 나는 헤어질 수가 없다. 혹시라도 얘가 나 고소하면 어떡하냐. 돈을 다 갚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줘라. 해서 저도 바보같이 기다려줬어요. 그게 2019년까지 갔어요. 공식적으로 1,000만 원 빌렸다고 뻥치고 그냥 두 명 만난 거네. 그러니까. 얘한테도 허락받고. 빌린 건 맞아요. 다 맞겠지, 너는. 알았어. 그래. 알았다. 그 뒤로 다 갚고 헤어졌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냥 헤어지고서 그냥 연락만 간간히 하더라고요. 헤어졌는데 연락을 왜? 저
저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어쨌든 자기가 힘들 때 돈을 빌려줬던 고마운 사람이라 자기는 완전히 끊어내질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작년 1월에 제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게 자기한테 거짓말만 하지 말아달래요. 누가?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한테? 네. 가지가지야? 왜냐면 그때 어떻게 우연히 친해지게 된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사귀자 뭐 이러더라고요. 얼떨결에 알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오빠의 존재를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랑 만나는 건 괜찮은데 그걸 자기한테 거짓말만 하지 말아달래요. 얘기를 하고 만나래요. 야, 자기는 한 4년 동안 너의 허락 앞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놓고 지금 이게 무슨... 아... 근데 제가 좀 이 오빠를 만나고 하면서 세 번 거짓말 했었죠, 남자친구한테. 저도 좀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그러고. 아니, 끝났다며, 그 오빠랑은. 지금 남자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아니, 만나고 있는 와중에 한 세 번 만났다 이거지? 어, 그래서? 근데 남자친구는 제가 거짓말 한 거를 다 눈치를 채고서 두 번은 속아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화를 내면서 나도 안 만날란다 그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또 바로 연락을 해버려가지고 또 그 여자를 다 꼬셔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원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었어요. 저는 그 티켓을 취소를 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취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태로 저희는 또 제주도를 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별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날 밤에 저는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오빠한테 단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성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갑자기 막 거기서 감동을 먹더라고요. 감동을 먹더라고요. 뭐, 니네 뭐 그래. 하는 애들이냐? 감동을 뭐 많이 먹었어? 배부르게? 네. 뭐 해봐. 뭐. 네. 그러더니 저한테 그 여자를 정리하고 저하고만 다시 만나겠다. 거기 또 정리한대, 거기. 아, 오케이. 그래. 그랬는데 문제는 그 여자를 이미 다 막 꼬셔놓고 그 여자는 또 이 남자를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자기 엄마한테 허락까지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끊어내기가 어렵다. 바로 끊어내기가 어렵다. 어. 네. 오케이? 다시? 다시 또 두 명을 같이 만난다. 너한테 허락을 해달라. 네. 너무나 신박한 사연이야. 너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으로 너가 나를 인도하고 있네? 그래. 지의 인생을 해봐. 두고 보면 오픈 얘기다. 또? 그래서? 그래서 3월 초까지 반드시 끊어내겠다. 한 달만 좋아. 저거 해보자. 그래서 저도 한번 기다려볼게 해서 2월 한 달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헤어지자. 우리 옆에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자는 바로 싫다고 했다더라고요.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냐고, 자기 이대로 못 헤어진다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그게 좀 늘어났구나, 기간이. 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좀만 더 기다려달라. 벚꽃이 필 때 피기 전까지는 벚꽃이, 우와, 표현이 오, 벚꽃이 피기 전까지 헤어지겠다. 네. 오. 걔는 그때 그러면 그 벚꽃 무슨 물 건너가고 계속 만난 거야? 네, 저랑은 같이 살고. 너랑은 같이 살고 걔는 따로 만나고 빚도 다 갚았는데 계속 그냥 두 명을 만난 거야, 동시에. 그래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제가 작년 4월 21일에 임신을 알고 제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오빠한테 제안을 했던 게 나 임신했다고 밝히고서 그 여자 떼어내라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저의 임신 사실을 밝혔어요. 그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헤어지자고 했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오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연락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저를 자꾸 수술시키라고 종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지워라. 그럼 나도 임신하면 되겠네.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지금 벌써 난 거고. 아니요, 그때 저희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수많은 얘기 끝에, 상의 끝에 아이는 그때는 저걸 했고 그래서 제가 마취에서 깨어나고서 오빠한테 바로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 내가 수술한 사실 말하지 마라. 알겠대요. 알겠다고 하더니 수술하고 돌아온 그날 늦은 오후에 오빠 PC 카톡이 열려 있어서 그걸 봤는데 그 여자가 카톡으로 걔 수술했냐 물어봤고 오빠는 또 거기다가 수술했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오빠한테 화를 냈죠.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그 이후로 그 여자가 SNS며 프로필 글에 저한테 넌 걸레다, 창녀다, 하늘나라에서 네 얘기 운다, 네 얘기 죽은 걸로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글도 써놓고 언제 헤어졌어? 그 둘은? 작년 9월 초에 뭐 무슨 계기로 헤어졌니?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 그 둘이. 제가 그 여자랑 싸우다 지쳐서 제가 다 놔버렸어요. 더 이상 SNS로 뭐 아무것도 안 올려버리고 그냥 아예 자체를 안 하니까 오빠도 덩달아 막 연락을 줄이고 잘 안 만나고 이래버리니까 그 여자가 연애 초반이랑 너무 달라졌다 이러면서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거든요. 걔랑 끝나고 나서 니네 오빠랑의 너랑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 지금 현재? 저는 겉으로는 잘 지내는 중인데 그 일 때문에 저는 우울증 진단도 받고. 지혜야. 네. 이건 오늘 장르가 스릴러에 코미디 온갖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네 아주. 그래서 지혜 오늘 고민이 뭔가 이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고민인 거야 뭐야? 저는 이제 작년에 기억에서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기억만 벗어나고 싶다고? 이 사람이랑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억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 말이 모순이 있잖아. 나는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요? 오빠가 X라를 떨든 양아치 짓을 하든 좋아서 못 헤어지겠는 거 아니야. 그냥 너는 그냥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지금 지혜야, 네 인생을 네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그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올 이유가 없는데 몸도 상처받고 근데 그 사람이랑 나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게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살지? 자, 내가 보니까 우리 지혜가 지금 진짜 그 오빠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오빠랑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그 오빠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두 명, 뭐 세 명 막 만나는데도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들어, 이제부터. 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0대를 너는 그 인간 때문에 그냥 망친 거야. 물론 뭐 같이 함께 해서 행복한 순간도 있고 좋았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네 20대를 그냥 그 인간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냥 상처받고 이러고 끝낸 거야. 근 7, 8년을. 이제는 네 인생에서 그 상처들과 모든 거를 떠나보내려면 그 오빠랑 그만해.
그럼 그 오빠 이제 좀 있으면 또 다른 애 데리고 온다. 무조건. 요번에 난 저기 뭐야 얼마 또 돈 꿨는데. 좀만 기다려줘. 어? 산수유꽃이 핀 때 다시 올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 내가 볼 때 아직 젊거든? 그 사람보다 좋은 사람 틀림없이 또 만날 수 있어. 근데 우리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안 되는 거지 그게. 반은 나는데 이 사람 헤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 행복해지려면 그 안 되는 걸 하고 네 아픈 상처 과거의 기억들을 싹 잊혀줄 만한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네가. 열심히 또 살다 보면. 그래. 네. 바보,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얼굴도 예쁘지, 눈도 예쁘고. 이거 봐, 너. 어디 한 길만 선택해야지, 그치? 네 인생이랑 그 오빠랑 두 마리 다 잡으려고 그럴 거야? 안 된단 말이야. 미끄러 넘어져. 네 삶이 매일 늘 이렇게 넘어지는 삶이 되는 거야. 한쪽 딱 선택해서 어? 네 인생 살고 다시 이제 몸도 회복하고 좋은 사람이 너 찾아올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 지혜. 알았지? 네. 아주 꿋꿋하게. 어? 그렇게 멋있게 살아. 알았어? 어, 들어가. 제발 행복해라. 너 뒤돌아. 네? 어. 소금 좀 한 번 뿌려줄게, 내가. 소금 좀 한 번 뿌려줄게, 내가. 소금 좀 한 번 뿌려줄게, 내가. 정신 네. 차려, 제발, 어? 네. 어휴, 진짜. 제가 좀 많이 바보 같았다는가? 이제 저도 제대로 마음 먹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조언해 주신 대로 제 행복을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이지혜.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